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계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계산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3룸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현장이고요. 복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거실과 주방,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고요. 복층에는 방이 3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초역세권의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이나 신혼집을 찾는 분들, 젊으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차는 100%고요. 거실에는 4인용 소파 배치 가능하고요. 대형 TV도 배치 가능합니다. 거실의 폭은 3m65가 나오고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향은 남향이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키 큰 장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에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상부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컴퓨터용 방이나 다용도로 사용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한쪽 구석에 충분히 슈퍼 싱글 침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래층에 있는 미니 화장실입니다. 치마형 양변기와 미니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창고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계단 폭이 상당히 좋고요. 편안하게 복층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복층에는 방 3개와 화장실이 있는데요. 메인 화장실이 복층에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형 세면대와 양변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안방에 침대와 화장대 하나 정도 놓을 만합니다. 두 번째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만한 사이즈인데요. 2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이고요.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평 정도 되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계산역 초역세권에 있는 3룸 합법 복층인데요. 초역세권의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